네. 재범이 그 연습생 때 리더였으면서도 굉장히 울보였다고 그러던데. 아니, 그니까, 어? 그거는 한국 처음 갔을 때만 딱, 왜냐면 처음 떨어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가족들이랑. 또 한국도 이제 처음 살아보고, 그래서 그때 한 2주 동안 거의 매일. 울었어? 매일 울었죠. 눈물이 나, 눈물이 나. 응. 그렇죠. 아니, 재범 씨는 어떻게 그랬을까? 남자들의 그 막, 그 속을 흘리키는 눈물이. 아니, 그때는 되게 어렸어요. 18? 18세 우리 재범 씨는 어떻게 그랬을까? 그거였을까요? 아, 약간 그런 식이었죠. 막 진짜? 멋있게 막 눈물 딱. 이런 거 아니었어요. 네, 그러면 진짜. 이런 거였죠. 귀엽다. 1년 정도 울은 거예요, 그렇게? 아니에요, 2주. 딱 2주. 2주 딱 울고. 눈물이 네. 없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예. 운 적이 언제이신지.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, 진짜. 그렇게 울... 안 울어요? 예, 네, 지금 안 온 지 되게 됐어요, 오래됐어요. 영화를 보고는 잘 우세요? 아니요, 저 영화 보고 나서. 운 적이 있어요. 제가 여태까지. 영화 보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네. 제가 토이스토리 3을 보고 좀 울었어요. 아니, 어떤 부분에서? 비행기에서. 네. 어떤 아니, 부분에서? 뭐지? 막 맨 마지막에 그 장난감들이 다 이제 불 속에 들어가려고 네.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, 뭔가.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비행기에서 혼자서 울었어요. 그걸 보면서? 네. 예, 네, 되게 생뚱맞게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울다가. 아, 생뚱맞게란 말도 아는구나. 예, 네, 제가 네. 좀 그랬거든요. 오빠, 어제 눈물 안 났어요? 예. 대상 타면, 2위 하세요. 네? 대상 타면 오실 것 같아요? 아니요. 안 오실 것 같아요? 네, 잘 안 울어요. 언제 울어요? 저요? 네. 뼈 부러질 때.